1번 줄 부분 지금 뒤로 나와 있는 블록도 마찬가지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풀어주시면 이제 줄이 쉽게 빠지게 되죠. 네, 그래서 자, 세 줄로 이제 갈아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플로이드로지 브릿지를 써보셨던 분들 중에서도 간혹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줄을 그냥 끼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줄에 일반적인 줄들은 보통 이렇게 스트링 이걸 뭐라 그러던가요? 스트링 볼이라 그래서 자, 끝부분에 이렇게 볼이 하나 달려 있죠. 자, 그래서 이 볼이 자, 걸려서 줄을 고정시켜 주는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 자, 플로이드로즈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뒤로 걸리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볼이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자, 이볼 부분이 아니라 그냥 줄 부분을 여기 바로 끼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바로 끼우셔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볼 부분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죠. 자, 이 매듭 부분을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강한 지지력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자, 이볼 부분 끝부분을 자, 니퍼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내시고 그 부분을 끼우시는 게 좀더 강한 지지력을 위해서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볼 끝부분을 네,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매듭 부분만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매듭 부분을 아까 그줄 위치, 줄이 꽂혀있던 위치에 그대로 넣으시고 자, 줄을 수직으로 이제 세워서 넣으시면 바닥에 닿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닿는 느낌이 나실 때 자, 아까 풀었던 뒷부분에 이제 볼트를 적절히 조여주신 다음에 자, 6카그린치로 자, 조여주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도 너무 세게 줄을 조이시면 자, 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100도 정도, 90도에서 100도 정도 사이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수직선상에서 볼 때는 자, 90도면은 자, 옆까지 돌아가는 거죠. 자, 이 정도에서 한 30도 정도 더 돌려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조여주시고요. 절대 힘 많이 주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을 다시 줄감기에 넣어서 끼우시면 되겠죠. 자, 이 플로이드로즈 브릿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플로이드로즈 브릿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일반적인 기타들 줄 가는 것처럼 이렇게 여유분을 띄우시고 무슨 다섯 바퀴씩 이렇게 감으실 필요가 없이 한두 바퀴 정도만 감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유분 조금만 남기시고 줄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풀었던 락킹 너트 부분도 이제 조여주시고 그다음에 줄을 감아주시면 되겠죠. 자, 줄 감으실 때는 마찬가지 다른 기타들과 마찬가지 이 스트링 스트링 폴 부분, 이 기둥 부분에 이렇게 나선형으로 밑으로 쭉 감겨 내려오게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자, 당겨주시면서 자, 감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줄을 교체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로이드 로즈는 사실 브릿지에서 줄을 교체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 이제 세팅하는 게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이 브릿지 부분이랑 바디가 자, 수평이, 거의 수평에 가깝도록
만들어지게끔 이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자, 그렇게 이제 해주시기 전에, 자, 이 브릿지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솜나사 모양으로 생긴 것들이 각각 줄 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미세 조정 나사라고 해서, 자, 이 앞부분에서 락킹 너트를 이제 잠궈 놓은 다음에는 더 이상 줄 감개가 작용을 하지 않겠죠. 여기서 잠겨져 있기 때문에, 자, 이걸 계속 돌리시면은, 자, 이 부분에 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줄이 끊어지더라도 여기 잠겨 있기 때문에 줄이 이렇게 풀려난다던가 하는 부분은 없겠지만, 자, 이게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튜닝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게 잠겨져 있을 경우에는, 자, 튜닝은, 자, 이 뒷부분의 미세 조정 나사를 돌려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 미리 어느 정도 튜닝을, 락킹 노트를 잠그기 전에 미리 다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미세 조정 나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뒷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자, 밑으로 약간 나온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윗부분이랑 아래쪽 부분, 나사 부분이랑 이 부분이 딱한 절반 정도 되게끔 위치를 다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 락킹 너트를 잠궜을 때도 음이 낮을 수 있고 높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음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게끔 여유를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각각의 미세 조정 나사들이 가운데 포지션에 위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높이를 다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높이를 다 맞추신 다음에, 자, 락킹 너트를 이제 잠그시면 되는데, 자, 이 두꺼운 줄 같은 경우에는 락킹 너트를 잠그게 되면 튜닝이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자, 1번, 2번, 3번 줄 정도 같은 경우, 이렇게 줄이 얇은 경우에는, 자, 잠궈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참고로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낮은 음줄 쪽에서는 락킹 노트를 조금 더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음이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도 잠궈 놓으시는 게 좋겠죠. 조금 더 이제 밑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자, 음이 올라갔을 때 풀어주시면 되니까요. 네, 그거 이제 참고해서 몇번 해보시면 아마 요령이 생기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뒷판을 닫으시기 전에,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자, 이 스프링과 그다음에 줄의 장력이, 자, 딱 평행을 이루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브릿지 부분이, 자, 이렇게 뒷부분이 뜬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는, 자, 줄의 장력이 스프링보다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스프링을, 자, 더 조여 주셔서 장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자, 반대로, 자, 이 뒷부분이 아래쪽으로 좀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스프링의 장력이 줄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 스프링의 장력을 좀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사 부분을, 자, 이렇게 풀어서 장력을 조금 약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도, 자, 튜닝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튜닝은 계속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